개성마을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금백종주 지금 시작했는데요. 다방봉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편안한 능선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잘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다방봉까지는 아주 힘듭니다. 고구마 지나면 일단 이렇게 편한 길로 가네요. 이정표가 나왔는데, 아까 그 질매쉼터부터 다방봉까지가 첫 번째 고비네요. 금정산 4.8km, 장군봉 2km. 와, 여기 소나무들 참 기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능선길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장군봉 같아요. 장군봉 남기고 또 내려갑니다. 꼭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더라고요. 저기만 넘어가면 좀 한시름 놓을 것 같아요. 로프 구간입니다. 올라가서 안에 걸을 때 찍을게요. 저 맨 뒤가 장군봉이고요. 여기 고당봉 보이고요. 바람이 차갑긴 한데 너무 상쾌합니다. 아이고, 여기 서 있는 데는 이렇게 좀 바위지대고요. 이렇게 내려가서 장군봉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시원합니다. 장군봉이 이제 보이네요. 여기 기가 막힙니다. 우와. 저 와나 그랬지? 와, 너무 멋있어요. 이야. 저기 고속도로 제가 맨날 그 영남 알프스 갈 때 저기 지나가면서 이쪽 쳐다보면서 와, 저기는 언제 가지? 그랬던 바로 그 곳에 지금 제가 서 있네요. 이야, 이 아침 햇살에 이 능선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장군봉이 아니네요. 여기가 727봉인가 그런 것 같아요. 사방으로 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저 정면에 맨 뒤쪽 봉우리가 장군봉 같아요. 저기 금정산 고당봉 보이고요. 와, 조망이 진짜 시원합니다. 계속 업다운 업다운 해가지고 여기 바로 장군봉 직전에 좀 너덜 바위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다 타고 넘어와서
장군봉에 도착했습니다. 장군봉. 아, 저 너머로 영남 알프스 저 영축산 라인들 보이네요. 멀리. 아, 시원합니다. 장군 평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 와, 사람들 많네, 오늘, 확실히. 아주, 해발 730m네요, 이거. 저기, 장군 평전 꼭대기 부분이 갑오봉이죠. 저기서 이제 쭉 산릉성 타고 내려가서, 네, 다시 구당봉까지 찍고, 봉문 넘어서 주릉선 타고 쭉 계속 가서, 와, 네, 빨리 가야겠네요. 네, 장군평전 앞에 보이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분이 요 위에 올라가서 점심 드신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길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가보봉 왜냐면 이리로 가야 되겠네. 억새밭이 꽤 되게 높습니다. 바람에 이 억새가 부딪히는 소리. 사실 옛날엔 좋은 줄 몰랐는데. 자, 점점 좋아져요. 그죠? 아,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아, 갑오봉에서. 우와. 금강산 가게에서 내려서는 길이 꽤 많이 내려가요. 야, 내려가면 또 내려간 만큼 올라가야 되죠. 예, 철탑이 나오고 그 길에서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램블러 지도를 다시 확인하고 방향 잡아서 일로 다시 가는 중입니다. 맞겠죠? 장군 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걷기가 참 좋네요. 근데 시간이, 아까 저기 장군봉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한자가 잊어버렸어요. 그거 찾느라고, 아, 또 시간, 쉬기도 했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오늘, 일몰 후에 산행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로. 장군샘이 아직 안 나오나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일까요? 이 바위지대가 멋있네요. 소나무하고 지금 갑오봉에서 최저점까지 내려 찍고 지금 평탄한 길이 좀 이어져요. 네. 아, 금정산 1.4km네요. 길이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끄고서 지도 좀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쭉 올라오는 길이고요. 이게 편백숲인지 아주 울창한 숲속길을 오름길입니다.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또 숨이 차네요. 저 밑에부터 양산, 네, 다방봉 올라가지고 쭉 해가지고 장군봉까지 타고 여기 가문봉 지나서 지금 안 보이는데 쭉 내려갔다가 지금 금정산 정상부 다 와가고 있고요. 요 밑에 유명한 그 바위에 새겨진 입산이 있거든요. 햇빛에 가려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바위 얹혀져 있는 거 보세요. 저 너머가 제가 옛날에 올랐던 하늘리치 코스예요. 저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길하고 지금 거기 만납니다. 멀리 영충 라인도 보이고, 죽바오등 보이네요, 죽바오등. 여기가 하늘리치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쪽 방향이 고당봉 가는 길이고요. 고당봉 우측에 저기 바위 보이시죠? 저기로 한 세 번 정도 올라왔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나중에 꼭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생겼고요. 괜찮아, 여기 좀 앉아 있어. 갑자기 겁먹어서 그래. 아까 다쳤더만. 있어, 여기 있어. 괜찮아. 오늘 주말이라서 사람이 엄청나게 오셨네요. 저 정상석 뒤쪽으로 계속 다 바위지대거든요. 저기도 구석구석에서 식사들 많이 하시고, 사람 없을 때 되게 저기에서 앉아서 힐링하기 너무 좋은 데입니다. 정상부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많은 분들이 산을 찾으신 것 같네요. 갈 백양산이 저 멀리 보이네요. 고당봉은 제가 금정산 그 작년에 그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뒷동산부터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등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또 자주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게 여기 금정산 고당봉을 와본 뒤로 이제 산을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 프로필 사진도 뒤에가 고당봉입니다. 이제 4대문 환정주를 제가 3번을 했었는데 저 끝에서부터 이제 산을 타고 올라와서 능선으로 올라선 다음에 계속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지금 돌산 보이시죠? 앞에 저게 이제 그 미륵봉이에요. 미륵봉. 그 밑에 암자가 있고요. 암이 있고. 또 쭉 타고 올라가서 이제 고당봉까지 도착하고 다시 북문으로 내려와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을 지나서 계속 환정주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잘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이 되네. 원여봉 직전에 이런 돌길이 있죠. 정말 올라서면 원여봉이고요. 저기 앞에 바다까지 보이네요. 그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바다까지 보입니다. 여기가 사막로. 원효봉에서 내려와서 사막로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벌써 많이 늦은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이거. 아, 오늘 바다까지 다 보이고 날씨는 정말 끝내줍니다. 동문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완만하면서 길도 편하고 예쁘게 생겼고, 예, 제가 처음에 램블러 시작한 게 작년 6월 10일 제 생일날 이제 기록을 시작했는데, 그날 처음 올라왔던 길이 이 길이에요. 숲길이 너무 멋있죠. 동문에 다 와가네요. 와, 벌써 피곤한데. 아, 오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아, 대륙봉에서 잠깐 누웠다가요. 아, 동재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재봉 넘고 남원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쭉 가면은 대행산으로 건너타는 중간 구역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해가 질 것 같아요. 근데 매봉이봉을 올라간 다음에 해가 져야 될 텐데. 아, 매봉이봉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제가 이제 남아있는 최대 곳입니다. 보통 금백 종주 할 때 여기서 지금 금강공원 케이블카 이 방향으로 저기 내려가다가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요. 아니, 그냥 남문으로 내려가서 남문에서 쭉 만덕고개까지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두 길이 만납니다. 한 3분의 1 정도. 저번에는 이 왼쪽 길로 갔었는데 남문길로 한번 저도 가보려고요. 아, 해지기 전에 저기 뭐야, 백양산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걱정되네. 랜턴은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야등 공포가 있어가지고, 아, 뭐 공포가 이렇게 많어. 고소 공포, 야등 공포. 아이고. 앞문에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포장도로네요. 이쪽에도 길이 있는데, 발이 피곤하니까 일로 한번 가보죠. 계곡 따라서 지금 만덕고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 해가 이제 넘어가네요. 아, 해는 저가는데 좋네요. 어두워지면 무섭겠죠? 여기는 저도 처음 와보는 길이에요. 만덕고개로
내려서는 길 같은데 처음 와봅니다. 아, 멋있네요. 이따 무섭겠지만 일단 멋있습니다. 이쪽으로 걸어보니까 남문도 꽤 높은 곳에 있는 분이네요. 금정산성 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도가 높죠, 다들. 아, 일몰 멋있겠는데요, 오늘? 백양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제 만덕고개. 여기가 만덕고개예요. 포장덕을 건너서 아, 세미산 장타계단입니다. 한참 갈게요.